명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나를 찍을 거면 DJI 미니 3 프로로 가시고 남을 찍을 거면은 DJI 미니 2로도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여기 그 선풍기로 드론 냉각시키면서 그렇게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놓고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DJI 미니3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2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7시 42분입니다. 드론은 원래 멀리 찍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찍는 거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초점이 맞아요. 그래갖고 눌러갖고 초점 맞춰주면 되는데, 사실 드론은 멀리 찍는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리가 찍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퀵샷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과연 미니 3 프로 살만한가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뭐 퀵샷 빼놓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번에 미니2를 리뷰하다가 보니까 미니3가 나오기 거의 약 한 달 전에 미니2 퀵샷을 4K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4K를 지원 안 해줬어요. 아, 왜 이렇게 얘는 환한데 얘는 이제 어둡냐? 이럴 때는 밝기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환해집니다. 좀 사기인가? 아무튼 퀵샷만 놓고 본다면은 DJI 미니3나 DJI 미니2나 거의 비슷한 급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카메라가 좀 더 좋아지고 밝기가 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워낙 좀 멀리서 찍는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퀵샷은 굉장히 자주 쓰는 그 메뉴예요. 사실 퀵샷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퀵샷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 줍니다. 물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좀 얘기할 때는 막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핸드힐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긴장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지만, 보통 영상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잖아요. 따라가는 모습도 이렇게 카메라들 보면 엄청 큰 카메라 이렇게 들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짚고 가는 것도 있고 짚고 가는 것도 짐벌 카메라들 그래갖고 삼축 짐벌 카메라들이 그래갖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퀵샷은 이거를 부드럽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리 손으로 하면은 핸드힐드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느린 화면으로 보거나 보통 속도로 볼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이걸 빨리 돌렸을 때 스피드 램핑이라고 하거든요. 속도를 훅 올렸다가 느리게 하고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하고, 그게 스피드 램핑인데, 그거를 사용할 때 확실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영상을 쓸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영상은 못 씁니다. 확실하게 좀 품질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퀵샷을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퀵샷만 본다면은 미니3가 아니라 미니2로 운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가격도 뭐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 가격이잖아요. 플라이모 콤보 키트 그걸로 했을 때 73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미니2를 미니3를 사는데 그 DJI-RC 110만원짜리 플라이모 키트 이왕이면 플러스를 사겠죠? 그 날릴 수 있는 시간 차이 10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 체감은 정말 커요. DJI 미니3 프로 DJI RC를 포함한 113만원짜리 거기에다가 플라이모 키트 플러스로 했으면 29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40만원 돈이 돼요. 142만원. 케어 리프레쉬를 안 했을 때 14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70만원대랑 140만원대면 거의 2배 차이잖아요. 퀵샷만 찍고 인물을 거의 안 찍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내가 운전을 하고 대상이 따로 있다. 뭐 가족을 찍어주거나 뭐 애인을 찍어주거나, 와이프는 잘 안 찍어주겠죠? 아니, 큰일 났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상으로 찍을 거 아니라면은
DJI 미니 3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둘 다 드론이 없을 때 DJI 미니 2를 살까 DJI 미니 3를 살까 미니는 사겠다 라고 했을 때 나를 대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미니 DJI 미니 3 프로가 맞고요. 상대방을 대상으로 찍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DJI 미니 2로도 충분합니다. 어서오세요. DJI 미니 2는 누구보다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영상만 해도 60기가 넘는 영상을 찍었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비행을 하던 사람으로서 DJI 미니 2 그 기체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좋은 기체예요. 물론 카메라가 크면 클수록 더 잘 찍고 더 좋죠. 그 대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무게도 늘어나고 DJI 미니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준비 시간이 짧고 보는 사람의 부담이 적고 날리는 사람 또한 부담이 적고요. 그 다음에 정리 시간도 짧습니다. 그게 DJI 미니 시리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니 시리즈를 사시면 되고요. 나는 준비 시간이 뭐 1, 2분 더 길어지고 난 사람 없는 데서 주로 찍고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상위 기체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캠핑이나 공원이나 뭐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조용한 데에서 나는 찍을 일이 많고 그러고 자주 꺼내서 찍는 편이다. 각 잡고 이렇게 의자 피고 각 잡고 막 30분 이렇게 날리는 한 팩 두 팩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집에서 잠시 찍고 어디 가서 조금 찍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좀 찍고 막 그렇게 찍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미니 시리즈가 정말 맞는 시리즈입니다. 명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나를 찍을 거면 DJI 미니 3 프로로 가시고 남을 찍을 거면은 DJI 미니 2로도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이라고 하죠. 여유만 된다면은 나중에 나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을 찍어주는데 여보 다녀와 내가 이렇게 찍어줄게 그러고 액티브 트랙 딱 걸어놓고 나는 휴대폰 막 보고 있고 돌아와 쏘다와 그러면 막 열심히 찍은 척하고 지금 장시간 대기 중이라고 꺼졌어요. 기체 열 시킬 때까지? 기체가 많이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꺼질 정도로 뜨거운 건 아니었는데? 아,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4K는, 쨍한 느낌이 있고 좋긴 한데, 용량이 많아요. 크롭이라고 하죠. 이렇게 확대를 할 거 아니면은, 굳이 4K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HD로도 충분하고 FHD 한 칸 위에 2.7K 있잖아요.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4K까지 지원하니까 웬만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고 어서 오세요. 아무튼 제가 미니3를 계속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가전제품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TV를 예를 들면은 TV를 사러 갔어요. 눈이 점점 높아져. 분명히 얘랑 차이가 A제품이랑 B제품이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요. 여러분 가격도 올라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뭐 살까 막 그러다가 점점 비싸져요. 하지만 친구 집에 가고 A라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친구 집 가고 보고 B라는 제품이 설치된 친구 집 가고 보면은 두 집의 차이를 잘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옆에 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DJI 미니 3랑 DJI 미니 2 카메라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장감독님이 이번에 영상 올렸더라고요. 화질 테스트 두 개가 이렇게 옆에 놓고 봐야지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 차이 또한 유심히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봐야지 막 그렇게 봤을 때나 보이는 거지 사실상 뭐로 찍어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실 미니로 가실 건 아니에요. 위로 가셔야 돼요. 나는 화질이 진짜 쨍하고 좋은 걸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니로 가시는 게 아니고 위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미니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미니는 259g 이하니까 뭐 해외 갈 때 신고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날릴 때 비행 허가는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전혀 필요 없어요. 촬영 허가는 어차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비행 허가도 귀찮습니다.
다만 그거 하나 빠지는 것만 해도 분명히 메리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고 리니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고 준비 시간도 짧고 보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날리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것이 미니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먹어야 맛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미니를 사신다면은 미니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화질이 좋고 자연 풍경을 정말 멋들어지게 영화처럼 담고 싶다 그러면은 미니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캠핑이나 아니면은 캠핑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캠핑 같은 거나 소풍을 가거나 생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거를 찍고 자연 풍경 멀리를 찍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캠핑도 자기 자신 모습이나 그 사이트 분위기나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미니3가 정말 조용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놀랍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위협적인 소리로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날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게 날카롭지가 않아가지고 미니3는 그냥 어차피 사실 거면 미니3 하세요. 지금까지 광고는 아니었고요. 어쩌다가 자꾸만 이렇게 되지. 그냥 저는 이거 제 돈으로 제가 주고 산 거고 뭐 전혀 광고의 뜻은 없지만 미니2를 사용하다가 미니3로 오면서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어디까지나 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에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그 사람들은 광고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한마디로 우리 유튜브 들어갈 때 5초짜리 광고 뜨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20분짜리 광고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물론 맞는 말을 잘 해주겠지만 광고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싫은 소리는 안 해요.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저도 나쁜 소리 안 했나요? 비싸. 미니3 비싸. 가격이 이게 뭐야.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고 액티브 트랙 첫날 딱 했는데 나뭇잎 갈아먹고 나 진짜 그때 추락했으면은 이 영상은 없었죠. 그리고 어저께 리턴 투홈 했을 때도 거의 1m까지도 벗어나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르는 카메라님도 그 테스트를 하셨는데 거의 1m 가까이 이렇게 벗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140만원짜리 드론에서 아무튼 영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찍었니? 32분. 아무튼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DJI 미니3의 단점을 뽑자면 가격. 그냥 가격 너무 비싸. 사실 여기에서 20만원, 10만원, 20만원 더 붙으면 에어2S를 살 수 있죠? 그거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비싼 거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이왕이면 내일은 등산을 가는구나. 내일은 새벽 일찍부터 등산을 좀 다녀올까 해요. 문을 닫고 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월요일 화요일쯤에 퀵샷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DJI Mini3 Pro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요. DJI Mini3 Pro에 관심이 있거나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끝!